그러면 이번에는 스레드의 API를 통해서 스레드의 우선순위라든지 독립 스레드와 데몬 스레드 이러한 식으로 지정하는 부분, 그 다음에 스레드의 기타 API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API를 한번 열어보시게 되면요. 여러분들 API는 뭐다 찾을 수 있으실 거고요. API에서 java.lang 패키지에 보시면 스레드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서 runable이라는 이 인터페이스도 역시 마찬가지 스레드의 역할을 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runable에는 무엇만 존재하고 있었냐면 run이라는 것만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run만 있기 때문에 얘는 실행을 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스레드의 생성자에 의해서 생성을 시켜야 한다라는 것, 그걸 조금 전에 한번 보셨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스레드 이쪽에서는 생성자 부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러너블 같은 것을 가지고 특정한 이름을 가지고 스레드 여러 개를 발생시킬 때는 이름 같은 것이 필요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시킬 수도 있고 스레드를 그룹화해갖고 여러 개의 스레드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도 존재하고 있어요. 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서 직접 한번 다뤄보시고요. 자, 그럼 아래쪽에 있는 메소드 부분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현재 이 프로그램에서 스레드가 몇개 돌고 있는지를 관리할 수 있는 스태틱 메소드의 액티브 카운트부터 있네요. 자, 여기서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그러면 예제에서 두 번째 예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ew 하셔서 클래스를 작성하시고요. exam underbar 02번 예제. 자, 02번 예제에서 우선 main이라는 메소드를 만들게 되면 여기에서 첫 번째 스레드가 작성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string 배열 AR 하시고 이 main이라는 그 내용이 실행되는 동안에는 메인 스타트라고 할까요? 자, 메인 스타트가 딱 되는 동안에는 스레드의 개수가 몇 개일까요? integer x라는 곳에다가는 스레드의 static 메소드인 active count를 조사해 보시게 되면 system.out.println count 개수는 x개라고 출력을 시켜 보시면 당연히 메인 메소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얘는 실제 실행하고 현재 실행되고 있는 스레드가 한 개로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실행을 시켜보면 카운트는 한 개다. 그래서 메인이 스타트된 상태에서는 현재 요 메인이라는 요것이 자체 스레드가 되니까 스레드의 개수를 한 개로 체크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 더. 이제 스레드를 상속받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public void run이라고 해서 run이라는 요것이 언제 실행이 되냐면 카운트 개수 첫 번째 걸 찍고요. 다음에 for integer i는 0에서부터 i가 100보다 작은 동안 뿔뿔 i. 시간을 조금 지연시키겠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system.out.print i의 값을 찍어줄 거고요. i는 i. 자, 이렇게 해서 찍으면서 만약에 i를 10으로 나눈 나머지가 0값과 같다면 뭐 10의 배수일 때마다 한 줄씩 개행시키겠다 뭐 그러한 뜻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system.out.print 역슬러시 탭. 자, 요렇게 관리를 해줄 것이고요. 자, 그러면서 여기에 카운트를 먼저 찍고 나서 AA라는 객체, AP는 UAA, 스레드 하나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스레드 출발시켜 볼까요? AP.run. 요렇게 run 메소드로 호출하면 출발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start 메소드로 호출하시게 되면 스레드, 요 메소드를 호출하는 그 개념이 되면서 새로운 스레드로 동작을 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run이라는 이쪽 메소드에서는 system.out.println AA start라고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count를 한번 조사해 볼까요? system.out.println count는 해서 thread.activeCount 여기에서 count를 조사해 보면 몇 개가 될까요? 그렇죠. 당연히 여기에 새로운 스레드가 동작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카운트를 조사해보면 두 개가 되겠죠. 그래서 아래쪽에서 여기 제일 처음에 찍히는 카운트는 한 개가 찍히겠지만, 그 다음 AA에 의해서 AA 스타트 되면 여기에 있는 포문이 동작하는 동안에 얘가 한번 실행할 거잖아요. 포문이 뭐다 끝나버리고 얘가 동작해버린다. 그럼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현재상으로는 포문이 시간으로는 정도 끌어주기 때문에 메인 메소드도 동작하고 있고, 요 런이라는 메소드도 동작하고 있기 때문에 액티브 카운트는 2라는 숫자 값이 뜨게 될 겁니다.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역슬러시 뉴 라인을 조금 사용해 볼까요? 역슬러시 뉴 라인, 역슬러시 뉴 라인. 해서
얘를 좀 중간에 뻥 띄우겠다. 요거 출력 되는 통 안에 중간에서 한번 뜰 테니까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보시게 되면요. 자, 그러면 중간에 딱 떴는데 i는 25, 요게 중간에 좀 개입을 했네요. 근데 카운트는 2. 왜냐면 1부터 100까지 찍는 동안에 얘가 나왔기 때문에 카운트는 2로 뜰 거고요. 제일 위에는 카운트가 하나로 나올 겁니다. 또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위치는 다르겠지만 역시 마찬가지 카운트는 2라고 나올 거고요. 또 다시 실행을 시켜보면 역시 마찬가지 카운트는 2라는 값으로 이렇게 뜰 겁니다. 스레드이기 때문에 요거 찍는 동안에도 중간에 다른 놈들이 조금 개입을 해갖고 출력이 되어버렸죠. CPU는 하나지만 이러한 식으로 마치 여러 개의 CPU가 있는 것처럼 마치 처리하는 부분이 여러 군데 있는 것처럼 이러한 식으로 동작하는 것이 바로 스레드였죠. 자,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액티브 카운트를 조사해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스레드의 개수도 확인해 볼 수가 있으실 거고요. 자, 밑에 있는 메소드는 그냥 넘어가시고 다음에 컬런트 스레드다라고 하면 이 컬런트 스레드는 현재 동작 중인 스레드를 객체의 값으로 넘겨오는 거. 그게 바로 컬런트 스레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특정 위치에서 컬런트 스레드를 뽑아보시게 되면 그 스레드의 이름값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메인 스레드가 될지 예의 스레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름값을 요 중간에서 그냥 한번 뽑아보도록 할까요? System.out.println cur curthread는 thread.currentThread 현재 동작 중인 스레드를 한번 출력을 시켜보십시오. 라는 식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메인 스타트 하고 나서 컬런트 스레드를 뽑게 되면 이건 당연히 뭘까요? 그렇죠. 뭐 이쪽에 출력을 시키면 이건 당연히 메인 스레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뜨는 스레드는 컬런트 스레드가 메인 스레드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아마 얘에 연결되어서 나타났다면 AA라는 스레드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또 컬런트 스레드가 되겠죠. 그래서 AA라는 스레드는 아마 스레드 제로라는 이름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스레드에 대해서 특별한 이름을 지정하지 않으면 무조건 스레드 제로라고 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0번, 1번, 2번, 3번 이러한 식의 순서 번호가 붙게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콘솔 창을 확대시키고 실행을 시켜보시게 되면요. 자, 여기는 스레드 메인이라는 스레드라는 것이 메인의 귀속적인 메인 스레드가 우선순위 5등을 가지고 나타났다. 이 우선순위라는 것은요, 스레드가 동작할 때 다른 거하고 완벽하게 동시에 진행될 때 누가 먼저 진행될 것이냐 라는 순서를 정하는 건데요. 1부터 14의 숫자 값을 정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아무런 컨트롤도 하지 않게 되면 5라는 값을 나타내게 됩니다. 제일 앞에 있는 것은 스레드 이름이 될 거고요. 제일 뒤에 있는 것은 어떤 스레드에 의해서 동작이 되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메인 스레드에 의해서 메인 스레드가 동작하고 있다 라는 거고 얘는 메인 스레드의 귀속적인 스레드 제로라는 스레드가 동작하고 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고요.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봐도 역시 마찬가지. 또 한번 실행을 시켜봐도 역시 마찬가지 스레드가 이렇게 동작을 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스레드 이름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으실 거고요. 다음 디스트로이 뭐 이런 디플리케이트 된 것들은 전부 다좀 무시하시고 지나가셔도 좋습니다. 덤프 스택은 필요 없고요. 자, 이뉴머레이션이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이뉴머레이트는 현재 동작 중인 스레드 모두를 배열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굳이 하나씩 하나씩 여기에 필요한 현재 스레드를 출력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스레드를 한꺼번에 출력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게 되면 이 안에서는 스레드 두 개를 다 체크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스레드 두 개를 전부 다 체크해내어서 한번 출력을 시켜보겠다라고 한다라면 두 개요. 어떻게 처리할 수 있냐면 thread.enumerate 하셔서 th에 담아버리는 겁니다. 자, th에 담아버려서 for integer i는 0에서부터 i가 뭐보다 작은 동안 th.length보다 작은 동안 뿔뿔 i 하셔서 아뭐 여기 2라고 안 하시고 저 위에 있는 스레드의 액티브 카운트를 조사하셔서 현재 활동 중인 스레드의 개수를 다 담으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2라고 적으셔도 되고 이렇게 적으셔도 되고 이건 관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스레드를 각각 한번 출력을 시켜 보시게 되면요. i는 i 하면 저 밑에 i와 구분이 안 되겠죠. ii는 th의 i번째를 출력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하시고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게 되면 그러면 여기에서 ii라는 요 값에 대해서 ii는 메인 스레드하고 ii는 스레드 제로하고 뭐 요거 두 개가 지금 포문도라 출력되는 와중에도 저 밑에 있는 포문이 하나 또 출력이 되었죠.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출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ii라는 거. 그래서 두 개의 스레드를 다 담아서 관리를 할때 바로 이렇게 관리를 해줄 수가 있다는 뜻이죠. 자, 다음.
이건 전부 다 메소드 사용법이기 때문에 그냥 한번 보시고, 아, 저렇게 스레드를 관리할 수 있는 메소드가 몇몇 가지 있구나, 라는 정도 기억하시고 계시다가 나중에 매칭되는 프로그램에서 여러분들께서 활용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겁니다. 자, 아래쪽에 있는 메소드 건너뛰고요. get ID는 스레드의 ID 값을 롱 형태로 리턴 시켜주는 건데요. 뭐, 요것보다는 보통 스레드 이름을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아까 스레드 제로, 다음에 메인 스레드와 같은 이름이 바로 요 이름이 될 겁니다. 다음에, 스레드가 동시에 여러 개가 시작되었을 때, 우선순위 값을 줄수 있다고 했죠? 여러 개가 동시에 딱, 완벽하게 동시에 딱 실행되었을 때, 누가 먼저 실행할 것이냐? 그렇게 봤을 때, get priority 가지고, 스레드의 현재 우선순위 값.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5등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 5등이라는 값을 얻어낼 수가 있을 것이고요. 저 밑에 보시면, set priority라고 해서 값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정해두시게 되면 그 순서 값이 조금 틀리게 나타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여러분들께서 AP를 스타트 시키기 전에 이러한 우선순위는 스타트 시키기 전에 항상 주셔야 됩니다. AP.set priority라고 하셔서 나는 얘가 제일 처음에 실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선순위 10이라는 값을 주겠습니다. 이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빨리 실행됩니다. 그래서 10이라는 값을 주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처리를 하고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게 되면 여기에 보시면 우선순위가 10이라는 숫자 값을 가지는 이러한 스레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러한 스레드는, 아니, 스레드의 우선순위는 10이라는 숫자 값도 역시 쓰지만 여러분들 스레드 아까 그 메소드 살펴보기 전에 제일 위에 보시면 필드 서머리 있었죠? 필드 서머리에 보시면 맥스 언더바 프라이어리티, 미니멈 언더바 프라이어리티, 다음에 노멀 언더바 프라이어리티라는 이러한 값들이 있는데 이렇게 예약된 값을 가지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맥스 언더바 프라이어리티는 10이라는 값, 미니멈 언더바 프라이어리티는 1이라는 값, 다음에 노멀은 5라는 값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약을 가지고 처리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스레드점 미니멈 언더바 프라이어리티라는 식으로 지정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는 것도 괜찮은 그 방법입니다. 그래서 실행을 시켜보시면 미니멈은 얼마에 갔냐? 1이라는 스레드의 순서값. 1이라는 스레드의 순서값 가져버리니까 메인 스레드에 비해서 얘를 차지해야 될 우선순위가 상당히 낮아져 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뒤쪽으로 와갖고 실행이 늦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좀 많이 주면 앞쪽으로 당겨지게 될 테지만 우선순위를 늦게 주게, 이제 좀 낮게 주게 되면 이렇게 뒤쪽으로 가서 동시에 실행되는 그 입장에서도 우선순위가 밀려서 저러한 식으로 출력이 된다라는 것도 일단 기억은 해두셔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get priority 때문에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에 get state는 뭐 상태니까 관계없고요. 스레드 그룹화 시켜서 처리하는 거 이거 별로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근데 뭐 크게 설명드릴 만한 내용도 없고 스레드 그룹화해서 처리할 때 메소드가 별로 없기 때문에 뭐 권장할 만한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묶어갖고 스타트 시킨다든지 스탑을 시키고자 할 때, 그때 이러한 방법 많이 씁니다. 일단 스레드 그룹은 냅두시고요. 다음에 인터럽트라는 게 있고 인터럽티드라는 것이 있는데요. 인터럽트라는 것은 특정 객체를 멈추고자 할 때, 보통 우리 그 인터셉트 뭐 이런 얘기 많이 쓰죠. 중간에 뭔가를 제약을 건다든지 딱 스레드의 권한을 싹그 멈춰서 중지를 시키고자 할 때, 그때 인터럽트를 사용합니다. 옛날 같았으면서 스팬드나 스탑이라는 것을 사용했을 텐데요. 인터럽트라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요즘은 중지를 많이 시키고요. 인터럽티드는 스태틱으로 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현재 컬런트 스레드, 아까 컬런트 스레드 뽑아오는 법 배웠잖아요. 컬런트 스레드만 중지를 시키는 거고요. 얘는 현재 객체에 대해서 중지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는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중지시키고자 할 때는 인터럽트 걸어서 중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막 진행 중이다가 스타트에서 진행 중이다가 AP를 중지시키고 싶다라고 하면 인터럽트 이렇게 걸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현재 스레드를 그냥 중지를 시키고 싶다라고 하시면 thread.current.thread.interrupted 뭐 이러한 interrupt 뭐 이러한 식으로 처리를 해줄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거에 interrupt를 거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틀려지게 되니까 중지를 시킬 때는 interrupt라는 것을 가지고 중지를 시킨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is라고 묻는 것들은 전부 다 맞니 틀리니 그거 묻는 불리언 값을 리턴시키는 값들이죠. 그래서 is alive, thread가 아직 살아있느냐, 그다음에 is daemon. daemon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는데요. daemon이라는 건 뭐냐? 메인 스레드가 이렇게 동작하고 있을 때, 만약에 여기도 1부터 100까지 찍고, 여기서도 한 1부터 100까지 찍는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게 했을 때, 메인이 먼저 끝날 수도 있고, 스레드가 먼저 끝날 수도 있죠. 근데 만약에 메인 스레드가 먼저 끝났을 때, 이 런이라는 메소드가 덜 실행했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만약에 얘가 덜 실행했다면, 메인 스레드 종료하더라도 얘를 계속 실행시킬 것이냐?
아니면 메인이라는 것이 끝났기 때문에 다 같이 얘도 그냥 중간에 더 이상 실행하지 말고 종료를 시켜버릴 것이냐, 뭐 그러한 식으로 결정할 때, 데몬이냐, 독립이냐, 그걸 결정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독립 스레드입니다. 그래서 일반 스레드들은 메인 스레드가 종료하는 것과 관계없이 얘는 계속적으로 진행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메인 스레드 종료하면 위에 있는 종속 스레드도 종료하게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게 되면 무엇을 결정할 수 있냐면요. ap.set daemon true라는 값을 지정을 해주시게 되면 daemon 스레드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더라면 메인 스레드가 끝나버리면 이 종속 스레드인 run은 자기 실행을 다 못했다고 하더라도 실행이 다 완료되지 않고요.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크게 확인이 뭐 볼까요? 확인이 일단 되네요. 그래서 지금 확인이 하나만 출력되었죠? 그러면 얘가 먼저 출력되었으니까 다시 한번. 그렇죠. 원래 두 개가 출력되어야 되는데 여기 하나는 destroy java vm이라고 해서 종료를 딱 떼어 버렸네요. 다시 한번. 메인부터 먼저 나와 버리는군요. 자, 이렇게 되면 확인이 불가능하겠네요. 자, 요거는 잠시 후에 우리가 시계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면서 제가 데몬하고 종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하튼 데몬 스레드로 처리를 해버리시게 되면 요 AP라는 객체가 다 실행되기 전에도 메인이 끝나면 함께 끝나버린다. 뭐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겁니다. 자, is interrupted는 종료되었느냐? 현재 이 객체가 종료되었는지를 체크하는 것이고요. 다음 조인이라는 것은 두개 이상의 스레드가 동작하고 있을 때요. 하나의 스레드에 대해서 지속을 거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두 개의 스레드가 쫙 진행하고 있는데요. 한 스레드에 대해서 실행을 조인 걸어버리게 되면 그 스레드가 끝날 때까지 이 스레드가 죽을 때까지 기다려준다라는 그러한 형태로 하나의 스레드를 계속적으로 실행시키고자 할때 조인이라는 이러한 메소드를 사용합니다. 조인이라는 것도 이거 시계에 테스트하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자고요. 요 뒤에 5초 동안 조인을 해서 뭐 뭔가 하나를 계속적으로 실행시키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조인하고 데몬이라는 것은 잠시 후에 테스트하도록 할 거고요. 다음에 resume duplicate 됐으니까 상관없고 run이라는 메소드는 아까 우리가 제정해야 되는 메소드였죠. set 데몬 지정하는 거 있고요. 이름값 지정하는 거 있고 이제 priority 우선순위 지정하는 거 있고 역시 sleep이라는 것도 잠재운다라는 건데 sleep이라는 것은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카운트를 딱 찍고 나서 3초 동안만 sleep을 해라 재워라라고 할때 thread.sleep 하시면 밀리세컨드 초기 때문에 3초면 곱하기 1000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000 동안 얘를 잠시 채우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재우는 동안 다른 그 스레드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interrupted exception을 걸어갖고 만약에 얘가 다른 거에 영향을 받아서 강제 종료가 됐다든지 익셉션이 발생하게 되면 이제 예외 처리를 해줘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카운트 요거를 찍고요. 3초 동안 그 지연한 후에 객체 만들어서 폼을 돌리겠다. 이러한 식으로 처리를 할때 스레드를 아니 슬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실행을 시켜놓으면 1초, 2초, 3초 이러한 식으로 3초가 지난 후에 스레드가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시작시켜놓으면 요까지는 찍고요. 2초, 3초 하시고 나면 이제 스레드가 시작되는 이러한 형태를 작성할 때 보통 시간 지연 메소드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thread.sleep은 그냥 아까 전에 조인하고는 틀린 겁니다. 조인은 특정 객체에 대해서 어떠한 지연을 걸수 있지만 얘는 그냥 전체 스레드에 대해서 지연을 거는 형태 이러한 형태로 작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레드 그 클래스 이름으로 나오는 거는요. 보통 커런트 스레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컬런트 스레드에 대한 지연을 걸수 있도록 그러니까 메인 스레드가 지연이 걸려버리게 되겠죠. 이러한 식으로 만드는 게 보통 슬립 메소드고요. 다음 스타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스레드 시작시킬 때런 메소드를 호출할 때 그때 스타트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스탑 가지고 종료를 많이 시켰는데 요즘은 뭐라고요? 그렇죠. 인터럽티드 그거 가지고 인터럽트 가지고 많이 쓴다. 여기 한번 내용을 읽어보시면 뭐 인터럽트 걸때뭐 이러한 식으로 인터럽트로 대신에 쓴다. 뭐 이러한 식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스탑 밑에 서스펜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디플리케이트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투 스트링이라고 하면 문자열로 바꾸는 거고요. 마지막 thread.yield 스태틱 메소드입니다. yield 하게 되면 양보란 뜻이죠. 여러분들 그 교통 표지판도 yield란 요 단어를 많이 보셨죠. 그래서 교통 표지판에서도 yield라는 요 단어가 딱 나오면 양보를 하듯이 우리 스레드에서도 여러 개의 스레드가 동시에 돌고 있는데 현재 스레드가 좀 오래 차그그 CPU를 많이 점유하고 있다라고 하다가 현재 객체에 대해서 yield를 걸게 되면 이제 다음 스레드로 제어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드라는 것은 양보를 뜻하는 건데요. 이러한 스레드는 여러분들께서 직접 여러 개의 스레드를 만들어 갖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는 것이 좋으실 겁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우리가 그 동기화 배우 아그 시계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시계 예제 배우 이제 만들고 그 다음에 동기화를 처리할 텐데요. 일단 시계 예제 만들 때 우리가 조금 전에 조인이나 아니면 저 뭐였죠? 데몬 스레드 같은 거 요거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메소드라는 부분은요. 메소드는 제가 일일이 여러분들께 예를 들어서 만들어 드릴 수는 없을 것이고요. 우리 교재에 나온 내용들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메소드를 토대로 해서 인터넷에 검색 기능을 한번 이용해 보세요. 예를 들면 어떻게 검색하냐면, 일드를 공부해 보고 싶다라고 하면, 네이버 같은 거나 엠파스를 여시고, 스레드 치시고 한칸 띄우시고, 일드. 이러한 식으로 검색해 보면, 그와 관련된 예제들이 꽤나 많이 나옵니다. 바로 자바 공부는요, 메소드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검색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시면서 만약에 부족하다고 싶은 것들은 전부 다 검색해서 예제를 직접 한번 작성해 보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죠.